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가속도를 미분해서 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미분해서 적분을 하는 과정을 엑셀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구글 사이언스 저널에서 가속도를 측정하는데요. 저희가 앱에 구글 사이언스 저널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속도 측정을 시간이죠. 단위는 미리세크, 즉 1000분의 1초고요. 이거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삽입에 차트의 분산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표시가 되지요. 시간은 0초에서 우리가 30초까지네요. 미리세크니까 30초까지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미터 퍼 세크의 가속도가 측정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속도에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적분을 우리가 수치 적분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데이터에서는 수치 적분은 면적을 계속 도와하는 거죠. 저희가 요 영역을 잡아서 1초에서 약 1초까지 1.15초까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요 처음 속도가 0이라면 이 면적을 계속 도해주면, 면적을 계속 도와주면 그게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도해주면 속도가 되죠. 그러면은 수치적분으로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 포인트에서 요 시간까지 데이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요 면적을 우리가 도해주면 되는데, 요 시간 안에 면적을 도해주면 되는데, 요게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높이는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을 하나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이전 속도 더하기, 자, 증가하는 속도는 이 넓이, 넓이는 밑변 더하기 윗변 내 2분의 1에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에 수식을 넣어보죠. 자, acceleration이면 자, velocity죠. velocity를 계산할 때 처음 속도는 0이었을 텐데, 자, 다음 현재 속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자, 이제 다음 속도는 0.2, 0.5,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죠. 더하기, 윗변, 요거죠.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 높이는, 자, 현재 시간에서 이전 시간을 뺀 거죠. 이전 시간을 빼고. 그런데 요 시간의 단위가,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세크로 바꿔주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요게 속도 증가량이고, 요게 현재 속도에서 이거를 더해주면 되죠. 현재 속도는 0이죠. 현재 속도에서 늘어난 속도를 더해주면, 늘어난 속도를 더해주면 되는데, 늘어난 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산된 게, 자, 어떤 계산이었냐면, 자, 처음에 현재 속도는 0이었죠. 현재 속도 0에서 뭐를 더해줬냐면, 수치 미분에서 밑변 더하기, 밑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의 절반,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면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고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속도가 증가된 양이죠. 그래서 이전 속도 0에 요 속도 증가된 양, 요 넓이를 더해준 게 다음 속도가 되고요. 다음 속도는 0.047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현재 속도 0.047에 뭐를 더해주냐면 0.5 곱하기 밑변 B3이니까 요거죠. 밑변 더하기 윗변 B4 곱하기 시간 86 빼기 38 단위를 미리세크에서 세크로 바꿔준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계산 방식을 전부 쭉 내리면 됐죠? 전부 곱해주면 속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속도를 계산했고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삽입 분산형. 아,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이유는 저희가 X축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때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평평하게 하면 0, 평균이 0이 되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역시 중력 가속도 때문에 흔들지는 않지만 중력 가속도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수직으로 기울이면 마이너스 9.8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속도를 측정할 때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들긴 했지만 이 스마트폰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온 것이고요. 그중에서 플럭추에이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흔든 것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가속도 값, 직선분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흔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가속도 값, 이게 두 개가 함께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 그래프에서 다시 위치, 속도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요 영역에서 요 영역까지 자,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여기까지 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속도 그래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 그래프가 될 텐데요.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림판으로 속도 그래프의 확대된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적분을 한다, 수치 적분을 한다. 그럼 처음에 위치가 0이죠. 그런 다음에 요 더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다리꼴의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2분의 1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를 해주면 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면적을 계속 더해주면 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치 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지션이죠. 포지션의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되는데요. 요거를 하려면 자, 현재
는 0입니다. 다음 포지션을 계산하려면 다음 포지션은 자, 0.5 곱하기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현재 시간 빼기 이전 시간. 근데 시간을 미리세크에서 세크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속도가, 위치가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전 위치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이전 위치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하면 역시 다음 위치는 자, 이전 위치 요거죠. 아이고. 컨트롤 G. 자, 보면은 이전 위치 더하기 0.5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이전 시간 빼기 현재 시간 빼기 이전 시간 나누기 해서 자, 예전의 위치 그리고 증가한 위치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전의 위치에서 증가한 위치를 더해서 다음 위치를 계산하는 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속도로부터 위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좌우로 흔들었죠. 실제로는 좌우로 흔들었지만 이번 실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 스마트폰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더해져서 지금 위치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치 적분을 배웠는데요. 스마트폰의 구글 사이언스 저널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측정했고요. 가속도를 수치 적분을 해서 속도를 만들었고, 속도를 수치 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험 값에는 에러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죠. 자, 흔드는 가속도가 측정이 됐지만 이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력 가속도에 사인 성분이 추가가 돼서 실제로 계산된 위치가 마이너스 140m로 나왔는데 이것은 물체를 중력에 의해서 계속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가 받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실험을 할때 우리가 실제 측정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수치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